신이 난 지수 씨와 정길 씨가 곧바로 외출에 나섭니다. 4T, 아니 50T, 24K. 저 비행기 때문에 사실 녹음에 애먹거든요. 진짜. 맞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들고 찾은 곳은 바로 방음 자재를 파는 가게. 옥탑방에 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뭐가 더 있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기존에 괜찮았는데 너무 울려서 하는 건지 민원 네. 때문에 하는 건지 울려서 하는 거예요. 내부 소음이 울려서 네, 하시는 네. 거죠? 그냥 이게 나오는 방향에 꼭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죠. 다 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나오는 쪽에 디퓨저랑 타공판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갑자기 멍해진 두 사람. 이렇게 하면 일단 돈이 엄청 들겠다.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규격은 가면 또 이렇게 비쌀 줄이야. 비가 커서 이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3만 원이 넘는데요. 한 먹는 건데 한. 아, 저 죄송하게 할 수 없어요. 견적액이 무려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쉽지 않네요. 허탈하게 돌아가는 길. 결국 특단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또 여기 위에. 아니, 그거 놔도 돼. 하나만 일단 꺼내놔. 아, 어떤지 보자. 야, 이거 진짜 잘 날리겠다, 근데 진짜. 이야. 장당 2,800원짜리 차음재를 사서 직접 공사에 나선 두 사람. 근데 이 왼쪽에 조금 불안한데. 자, 일단 잘 보고. 요 요선 잘 보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거 뭔가 너무 멋있고 지금 방이 우리가 지금 우리 방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은 방에서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려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중한 대출금으로 녹음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죠. 세요. 세요. 야, 진짜 크다. 아. 오케이. 야, 이거 색깔도 이쁘다. 좋다. 와우. 필터는 소리를 모아줍니다. 아이, 굵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냥 추워 죽진 않아.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모포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기대 되게 많이 되고요. 진짜 전과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첫 걸음 되게 거하게 치른 것 같아요. 큰 보폭으로 걸은 것 같아요. 80만 원을 쏟아부어 새로 꾸민 스탑스만의 녹음실. 우와, 안 믿겨요. 이게 저희 집인지 스튜디오인지. 아, 진짜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여기서 많은 곡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아, 하나 MR이랑 한 번만 틀어주세요. MR 조금만 낮춰줘. 금 떠오를 때면 난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랑이 끝난지 내 마음은 왜. 야, 정길아, 근데 너무 좋다. 괜찮아? 대박이야. 완전 나한테 다 집중돼. 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좋아. 차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랬지. 다들 잊은 시간을 혼자. 우리 사랑이 끝난지 내 마음은 왜 아직. 확실히 떠는 좀 뭐냐 베이스 중음 저음 이쪽이 확 잡힌 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믹스랑 마스터링을 맡겼을 때 이 목소리가 확 이제 까져서 딱 그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집 소리나 울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왔을 때 저희는 훨씬 더 너무 좋아지고 막 둥둥거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너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땅이 끝난 지 내 마음은 왜
이들은 과연 음원 발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너와 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청춘 전당포를 찾은 또 한 명의 방문객. 아이고,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저희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물건을 맡기시려고 오셨나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하나 더 구해야 하는데 지금 안 구해져가지고. 아, 지금 학생이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어? 이력서 같아요. 아, 이력서를 맡기시려고요? 예. 아, 요즘에 이제 이력서가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저 진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는요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썼어요. 너무 많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일단 편의점에서 재고 관리도 하셨네. 일식집에서도 서빙 일을 하시고 지금 23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말 길어요. 총 경력 기간 5년 돼서 2014년부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구나. 저 막 허리디스크도 생기고 알바하다가 하루에 쓰리잡이었어요, 제가. 쓰리잡이요? 네. 쓰리잡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끝나면은 6시까지 그 청소 일을 해요. 그러고 7시부터 11시까지 서빙 알바를 하고 그거를 주 6일 동안. 아니, 이렇게 이력서를 정말 디테일하고, 아니, 여기서 내가 약간 좀 되게, 막 여기 보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문서 작성 잘해요? 손이 빨라요? 목소리가 차분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집어넣었다라는 게, 은지 씨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절박하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맞습니다. 영상 중계를 보며 경마에 베팅하는 스크린 경마장. 이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은지 씨.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9층. 9층입니다. 하얀색에서 번호 골라주세요. 주말마다 16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6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 하실 거면 4층부터 9층 아무데나 골라주시면 돼요. 시급이 높은 편이라 8개월째 하고 있죠. 많이 힘들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고객님들하고 꼭 그 컴플레인 들어오고 싸우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막 상상도 되게 많죠. 오후 5시 매표소 업무가 끝났습니다. 저희 오늘 작업들 다 마감해서 정산하고 수지 맞추고 네 지금 둘이서 하고 있어요. 거래되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 정산을 마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퇴근할 수 없습니다. 금쪽 같은 청춘의 시간이 멈춘 곳.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있어 위안이 되죠. 시험 공부하고 가요. 아, 시험 공부 중이에요? 네. 아, 혹시 대학생이세요? 네, 아직 3학년이에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어쨌든 용돈 벌이도 할 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병행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죠.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취준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학원비나 생활비로 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힌 청춘들. 은지 씨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 제 힘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세도 그녀가 감당하는 몫이죠. 혼자 옥탑방에서 살다가 큰 방을 얻어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월세 60? 둘이 사니까 60에서 30, 30 이렇게 내는 편이에요.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주택청약 깨가지고 4년 모은 거 깼어요. 얼마인데요? 4년 모아봤자 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뒤 20살 어린 나이부터
생활비와 학자금을 벌기 위해 두세 개씩 쉼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온 은지 씨. 모든 걸 시급으로 생각하게 돼서 아 내가 이 시간에 돈 벌면은 이게 얼만데 이러면서 막 애들끼리 말해요. 밥 한 번 7,000원짜리, 7,500원짜리 뭐 밥 먹으면서 야 한 시간이다 이러면서 좀 빨리 그래서 빨리 진짜 취업하고 싶어요. 시급에서 벗어나고 월급으로 받고 싶어요. 시급이 아무리 시급 모아도 월급을 못 이기잖아요. 대학 4학년, 이젠 취업 준비가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로 줄였는데 걱정이 큽니다. 그냥 줄여도 8,90, 줄여서 8,90인데 8,90 벌려면 적어도 알바를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세네 번은 나가야 그 정도 나오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동시에 하기가 힘들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면 취업 준비할 시간을 뺏겨 시급 인생에서 벗어날 희망도 사라지는 답답한 상황. 부모님에게 하소연해보고 싶지만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저희 엄마 아빠는 공감을 잘 못하세요. 어릴 땐 원래 다 힘든 거고 본인들도 힘드시고 하니까 진지하게 뭐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은 20살, 21살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때면 가장 그리운 엄마. 여보세요? 아, 진짜? 바빠? 어? 아니야, 그냥. 아, 돈 없으니까 오지 마. 내가 가서 얼마나 쓴다 그러냐? 세상이란 게 언제 보냐? 제법 춥네요.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엄마에게 차마 어려운 형편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취업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있지. 아, 엄마 난 알차게 살고 있어 정말. 알았어. 자신에게 거는 부모님의 기대도 부담입니다. 뭐 여기서 한탄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근데 이게 한 4-5년쯤 이렇게 되니까 무뎌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깊어가는 도시의 밤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줄기 희망의 빛이 절실한 은지 씨. 진짜로 돈 들어왔어요. 50만 원. 알바 안 하고 이거 아까 말했던 공모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 전당포가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곧바로 대기업의 공모전을 찾기 시작하는 은지 씨.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도 타고 취업시험 때 서류 면제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스펙을 충분히 쌓지 못한 그녀에게는 취업을 위한 귀중한 발판이죠. 본교직들은 사무실에서 저렇게 컴퓨터 보면서 앉아있는데 월급 막 4,500씩 받아가고 나는 여기서 막 8,9천 원 벌고 있고 그게 너무 힘들죠. 어차피 힘든 일 평생 할 거 빨리 돈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일단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뭔가 저만의 경쟁력을 갖춰야죠. 며칠 뒤 특별한 외출에 나선 은지 씨. 오늘 공모전 팀원들 만나기로 해서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업 공모전은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는 치열한 전쟁터. 그래서 대학을 초월해 열망과 능력이 있는 파트너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자신의 결과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과가 다르다 보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힘을 합해 한 대기업의 공익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하기로 한 이들. 그리 길긴 기네. 이거 차라리 조세가지고 하는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주제문으로 뽑아가지고. 목표는 오직 하나, 취업. 시급 인생에서 월급 인생으로 도약하기 위해 은지 씨는 공모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힘들 때 드는 생각이 아, 이만큼은 남들도 힘들지. 나 힘든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대기업 가는 사람, 대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고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편이에요. 과연 그녀는 공모전에서 입상할 수 있을까요?